두순이의 방과 후 일상. 으스스한 가을이 되면 공포가 찾아온다.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리의 공포. 과연 두순이는 집으로 무사히 갈 수 있을지. 그 공포의 원인은 바로 이 은행 때문에. 은행 진짜 무슨 가을만 되면 이렇게 은행이 많아. 은행 냄새. 우리 발가락들 한꺼번에 냄새보다 더 지독해. 냄새 밟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 밟지 않을 거야. 조심조심. 나는 호날 두순이니까. 빠밤. 두순아 잘 가. 잘 가. 밟았다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먹을게. 진짜 안 돼요. 이거 우리 두 가지 줄 거란 말이에요. 두 가지? 네. 너 동물 키워? 뭐래. 엄청 잘생긴 남자친구 있거든요. 팍스. 사람은 공부하고 연애를 하지. 좋아. 자. 사람을 알아? 몰라 임마. 몰라. 이건 뭐야? 사랑하는 두더지 하트. 엘렐렐렐레. 안녕 두더지야. 진짜 저 언니 왜 저래 진짜. 언니 안 돼. 빨리 줘요. 빨리. 알레리걸레리. 진짜 이야 내야 돼요. 진짜 은행을 맞았어. 진짜 이놈의 파원이 내가 정말. 정말 피는 내가 더 크거든요. 정말 파고니 정말 얄미워. 진짜. 저기 진짜 조그만한 게. 수순아, 이건 봉투고 이게 편지야. 나 진짜 이게 뭐야? 이 봉투잖아. 이놈의 파고니. 진짜. 진짜 팍언니 진상이야 진상. 언니 친구만 아니었어도 부들부들. 자 여러분,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요. 두순님 너무 화가 나서 뭐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